안녕하세요. 2주 만에 뵙네요. 네, 아, 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 남자 자격을 매주 안 찍고 네. 매주 광고만 찍었어요. 매주 그냥 광고. 그래요. 여기가 저 휴게소야. 네. 아, 어? 금강휴게소. 오늘 진짜 휴게소는 좀 뭐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혀. 어디 목적지로 오라 그러든지. 쉬라는 거 아니야? 휴게소. 당연하지. 아니, 그 전에 휴게소. 아. 휴게소의 가장 그 아름다운 그 문화는 화장실이죠. 음악이 나와, 요새는. 여기 아, 진짜 추억이 많은 곳인데. 그렇죠. 저희 자. 어머니 외가가 부산이라서 늘 금강휴게소 여기서 제가 오바이트를 했었거든요. 기억이 나요? 아니 엄마가 맨날 봉투 저기 버리고 아, 그랬어. 그나저나 KBS에 모여서 출발하는 거 아니고 어디 목적지에 와달라도 아니고 왜 휴게소에 온 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.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여기 미션을 한번 공개를 해보지 뭐. 확실한 고정 됐어. 공개 시작이야. 자동차. 자동차. 이 자동차 하면 이 남들 로망이잖아. 네. 멋진 자동차. 어? 그렇죠. 네. 그 옆에, 네. 그 옆에, 어? 그 옆에. 그 거리가 한 개. 어? 그죠. 진짜. 누가 먼저 가나? 그러면 딱 선글라스 딱 끼고. 이게 남들의 로망 아니야. 아, 그런 거. 내가 봤을 때 자동차 한 대 지쳐가지고 가고 싶은 데 가라는 것 같아. 아, 달려보자고. 일생 사람을 죽인다니까. 시험을 잘 줄 알았어. 저럴 줄 알았어. 야, 누구를 해보고 그래야지. 야, 그럼 자동차를 뭐야? 어떻게 하라는 거야, 우리 보고? 저기, 가지고. 형들은 첫 차가 뭐였어요? 어? 첫 차. 버스였지, 버스. 전철이랑 15분. 아, 약해졌어. 나는 첫 차가 포니. 아, 조랑맛. 형, 포니? 1400 GLS. 야, 포니, 야. 포니. 너희들 초등학교 때, 난 장을 몰고 다니는 거야. 이 어린 것들이 정말. 야, 근데 이제 같이 우리가 하네. 어? 포니. 아, 난 스쿠프. 오! 그거 조금 논다는 분들이 전문인들이 그 팀의 꽃차에 있는 스쿠프. 아, 스쿠프. 그 세계에서 가장 느린 스포츠카. 저는 이제 처음으로 개그맨 돼서 벌어서 산 차가 중고 프라이드라고. 아, 국민차였어요. 아,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소형차하고 좀 국민차라고 생각되지만요. 처음 샀을 때는 뭐 세상을 갈 것 같았어. 아, 내 차를 내가 처음 보는 심정. 내 차 처음 사가지고 나 사실 창피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 차에 산 이틀 다 썼어. 저도 그럴 수 있어요. 저도. 저 성택이 어디 있어요? 그러면 지금 차에서 이틀째 자고. 진짜 나 차에서 잤어요. 이틀은 나 솔직히 하면은 첫 차가 에스페로였어요. 오. 근데 그게 이제 50만 원 주고 제가 산 거였어 그 당시에. 그러니까 완전 좋은 거지. 근데 이 차가 F4가 안 돼. 아, 이 차. 비 오는 날 50만 원이면 안 되지. 우리 옆에 보컬이 옆에 차 이렇게 위험하잖아. 난 가야 되니까.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첫 걸로 나가서 막 닦으면서. 그래요. 그거 많이 위험하겠죠. 그랬던 기억이. 아, 지금 차는 정근이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, 우리들 중에. 차에 관심도 많고. 정근이는 우리들 중에서 지금 정근이가 제일 좋은 차를 사거든요. 아, 근데 그게 매니저가 사무실에서 해준 건지, 아니면 뒤돈으로 산 건지, 아니면 부모님이 밀어준 건지, 아니면. 아줌마 해준 것 같은데? 아니면. 해준 것 같은데? 아니면 둘이 어디서? 아줌마. 그게 아니라 아니, 형! 아줌마가 왜 사줘요? 고령의 여인이 사준 거냐? 아, 아니 묘령의 여인이면 괜찮은데 고령의 여인은 뭐냐? 묘령의 여인은 뭐 그렇게 그렇죠? 아니 정진이 내려간다. 고령의 여인은 진짜 뭐야? 고령의 여인. 야, 고령의 여인은 어머님. 어머님. 누면은 없나? 누면허가 있습니다. 전 사실 음주운전으로 90몇 년도지? 7년도에 면허 정진 적 있었어.
넌 정말 정직한 아이야. 네, 정말로. 천호동 쪽에서 걸려가지고. 0.06. 야, 그럼 운전면허증 누가 제일 먼저 땄어? 형이죠. 형이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얘기지? 뭘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해야 돼, 자동차를? 다른 남자분들 그렇듯이 뭐 여러분들도 자동차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그 좋아하시는 만큼 그 속도 잘 아시는지 알아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차량을 한 대씩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두 대를 드릴 건데요. 그 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시면 됩니다, 그냥. 근데 가시는 중간중간에 휴게소마다 돌리셔가지고요. 자차 관리한 미션을 드릴 거거든요. 그 미션들을 수행을 하시면 KBS에 차 반납하고 그냥 퇴근하실 거예요. 아, 그래요? 아, 차는 매니저가 잘 아는데. 그럼 나는 매니저를 이제 같이 타면 되죠. 요즘에는 형, 이 보험이랑 경찰분들이 잘 돼 있어갖고. 아니지, 살살 뛰어놓으면 큰일 나. 정광열 씨가 올 거야. 야, 그렇지. 얼마 전에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. 고속도로에서. 황당하지. 그 각질에 세워놓고 3시간 서 있었어. 그러니까 보험사나 경찰에 전화 하면 바로 해줘요. 오늘은 모르는 거야. 아니, 전화했는데 오는 시간에 있어야지. 오래 걸리니까. 아. 막 차가 옆으로 다니는데. 야, 진짜 무서워가지고. 윤석이 불리지 그랬어. 어? 아, 윤석이가. 아니, 보험이 먼저 와? 윤석이가 먼저 와? 윤석이가 먼저 와. 저 처음에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. 저도 엔진 오일이 뭔지도 아예 모르는 거예요, 저는. 모르지. 아예 안 갈고 타니까 나중에 차 팔 때 딜러분이 그러더라고. 아, 기어가 3단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타고 다니셨냐고. 내가 자동차를 딱 사서 옛날에는 그 엔진 오일 기름 넣는 데 있잖아요. 네. 거기가 그 물 넣는 거하고 구멍을 잘못해가지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. 차가 자꾸 열어맞는 거야. 아, 물을 좀 넣어줘야겠다.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가져 넣었어요. 모르고 물을 넣으니까 한 바가지 넣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. 네. 계속 물을 넣은 거야. 물을 이만큼 넣었어. 그러니까 물이 자랑 차더라고. 또 시동을 탁 차가 뜨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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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예, 예. 그런 거 맞단 말이야. 어. 그거 가지고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직원이 이걸 딱 이제 물이 와! 물이 와! 그 사람이 경비서 캐리고 이렇게 물 많이 나는 그 이후로 차고 가다가 신호등만 되면 시동이 꺼져버려. 아~ 팔았어, 내 친구가. 친구한테 친구한테 받았어요? 50만 원. 뭘 먹었다 얘기 안 하고, 가격도 안 받고. 차는 어디 있어요? 준비된 차 보여드릴게요. 스포츠카 이런 거. 어, 저에게 좀 걸맞는 차로. 네. 야, 저 움직이는 차가 형 첫 차인데 엘란이야. 저건 아니야. 난 저거. 두 거예요? 야, 자동차 딴 거 없어. 굴러만 가면 돼. 아니, 차는 좋아하는데 고장났을 때는 또 이상하게 잘 못 고치더라고요. 어디 그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갑자기 버그가 난 거예요. 그걸 고치느라고 아마 AS 부르고 하는데 한 뭐 두 시간 걸렸는가 봐.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볼일 보는 것도 시간이 연착되고 또 길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 차 못 오게 나는 저 멀리서 또 이렇게 막 손 흔드는 거 그거 하고 야 남자가 저 차도 하나 타이어도 못 갈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짜증내면서 그날은 그게 또 더운 날이었어요. 자 저희들에게 말이죠 이 옷을 입혀놨다는 의미가 말이죠 오늘을 좀 예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?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설 연휴에 자동차를 못 가다가 차가 타이어 펑크가 날 수도 있고 돌발적으로 그럼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정말 서가지고 그게 남자로서 정말 좀 떨어지는 거거든 떨어지는 거구나 자동차가 딱 문제가 생겼다 그럼 아이들하고 어? 와이프가 차에 있다 기다려 내가 고칠게 딱 내려가지고 딱 고쳐가지고 자 가자 뭐 오모 오모 이럴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야 마누라들은 야 그냥 내가 세세 뽑으라고 했잖아